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IV 이노베이션이 지금 뭐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HIV도 마찬가지고 바이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HIV 이노베이션은 제2의 HIV가 될 1티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HIV 이노베이션은 어떤 상상을 하든 간에 그 상상보다 더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는 가겠지 라고 하면은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높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큰 놈이 바로 HIV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지금 보시면 HIV 이노베이션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계속 지지부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HIV 이노베이션, 오늘 2.99%까지 좀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좀 밀렸는데, 바이오가 다 좋지 않죠? HIV가 1.7%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의 HIV 이노베이션의 위치를 보시면, 자, PSMC 시절에, PSMC 시절에 주가가 한번 올라와서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크게 치고 나갔죠. 치고 나가고 계속해서 또 횡보하다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제약바이오 다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같이 꼬꾸라졌죠. 같이 꼬꾸라져서 내려왔고 지금 거의 한두달 가까이 계속 횡보름이죠. 횡보입니다, 횡보.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보면은, 이만큼 내렸죠. 여기서 이만큼 하락했죠. 여기서 한번 크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하락, 상승 이만큼, 하락, 상승 이만큼, 그 다음에 하락, 상승 이만큼, 그 다음에 지금은 하락이, 횡보를 좀 하다가, 하락이 이만큼이죠. 하락 수준이 요만큼인데, 지금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가 하락이 이만큼 내렸죠. 여기서 보면은 하락이 뭐 전부 다 길이를 보면 여기죠. 이만큼이죠. 여기도 만약에 여기서부터 중간에 횡보까지 다 하락으로 본다면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길이나 비슷하죠. 비슷한 별 비슷하다. 여기도 이제 완전 끝날 것 같이 분위기가 잡혔지만 결국은 다시 상승을 탔다가 다시 끌어내리죠. 또 상승했다 다시 끌어내리고 상승했다 다시 끌어내립니다. 계속 이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리를 잡아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던 아주 바닥을 잡았다. 여기 수준 까지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죠. 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 여기에서 이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이 라인 수준 밑으로 내려오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밑에서 240선이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쭉 올라서고 있죠. 240선이 밑에서 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0선은 요 위로 올라가서 60선이 120선을 하향 돌파했죠. 하향 돌파를 한 상태에서 지금 밑으로 계속 끌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60선이 쭉 내려오고, 자,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거의 횡보를 하다가 지금 하방으로 조금 밀어 내려진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돌려내는 흐름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오늘도 뭐 쉽게 3% 올렸죠. 그래서 돌려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쉽게 돌아서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올라서게 되면 다시 단기 평선들 50, 20선은 이렇게 또 모았다가 내렸다가 다시 모았다가 내렸다가 계속 이제 여기서
놀겠죠. 이렇게 노는 동안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안에 60선은 빠르게 이제 계속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금 계속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서 이 이평선, 단기 평선들이 옆으로 행보를 계속 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골파기 좀 나왔죠. 골파기 좀 나오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올라갈 겁니다. 내일 올라가든지, 아니면 모레 올라든지, 뭐, 다음 주 올라든지 모르겠지만, 골파기 연속 진행하고 나면 올라서겠죠. 올라선 흐름이 나올 겁니다. 나온다. 그럼 나오면,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이평선이 골파기 한번 하고, 오일선이 이렇게 방향 위로 치솟는 흐름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60선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60선하고 이평선, 단기 평선이 다 모이겠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뚫어내게 되면은 240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240선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 봤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240선이 밑에서 지지라인으로 계속 올라서고 있고, 60선이 내려오고 있고, 단기 평선들을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스파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어디로 일어날 거냐라는 거죠, 얘가. 어디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하반기 되면은 신기어 310 FDA 임상 승인신청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신기어 110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희망적인 부분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얘는. 희망적인 부분이 아주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베리스모의 지분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죠. 베리스모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고, 베리스모의 지분을 확보하고, 그다음 베리스모 삼각합병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호 회장이 뚝심 하나는 그냥 끝판왕이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뤄내 버리죠. 엘레바도 결국은 삼각합병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게시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어디서 삼각합병 또 구라치고냐 막 그랬는데 결국은 했죠. 결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가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이 베리스모의 이 합병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베리스모의 임원들이 이 이노베이션 쪽으로 지금 오는 상태고, 브라이언 킴이 지금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많이 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 HB 이노베이션은 제2의 엘레바를 만든다 그랬죠. 엘레바가 가장 큰 강점이 리보세라닙입니다. 리보세라닙. 그러니까 HB의 거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되죠. HB 생명과학의 이런 분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키르카티 가지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시총으로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개발진이 워낙에 화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성공을 하는 쪽으로 전개가 될 거냐, 아니면 안될 거냐. 듣보잡이 뭐 카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카티.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카티의 메카죠. 펜실베니아 대학, 킴니아, 주산방 1억짜리 킴니아를 개발한 개발진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기업이 지금 베리스모입니다. 장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FDA에서 놀고 있다.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 이제 미국 회사와 합병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 주가가 약하게 흐르면 본질을 보통 잊어버리죠. 본질을 잊어버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진영호 회장이 200억을 투자해놨죠. 이게 뭐 되지도 않은, 대도 안한 기업인데 200억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제 키르카티 개발하는데 돈을 쓸수 있도록 내 돈을 다 태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그큰 금액을 밀어넣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걱정할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B도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HB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게시판을, 네이버 게시판을 무조건 멀리할 때다. 무조건. 그거 이제 계속 거기에서 뭐 정보 없나 이렇게 살다가는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은 바닥권에서 털려나가는 그런
최저가 매도 달인 개미가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